마늘 넣어서 먹으려면 마늘. 인터뷰하기 전에 생마늘 먹으면은 좀 그런가? 그게 어딨어, 씨. 내가 다 나이 많잖아. 대한민국 아저씨들은 나이순이야. 대스타 그런 게 어딨어. 군대 나왔잖아. 군인 출신이면 다 나이순이지. 어떤 뻗쳐지 그냥 딱 보자마자 그냥 경례 딱 붙이고 그냥 가는 거지. 근데 오늘 그래서 누구 만나시러 오셨어요? 응. 석구. 네. 석구. 제가 아는 그 석구. 석구, 손석구. 아, 친하세요? 석구? 네. 그, 다 알지 뭐 우리. 아, 알죠 당연히 알죠. 다 알지 그때. 진짜 친하신가 보네. 다 알아 다. 배우 인터뷰는 뭐 좀 별거야 뭐 그냥 동네 동생 인터뷰나 똑같은 거지 뭐. 뵙겠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간단하고요. 긴장 하나도 안 하셔도 되고요. 배우 인터뷰 여러 번 해봐가지고. 네, 네. 저 원래 GQ에 얼마 전에도 GQ 인터뷰 하고 뭐 이랬었더라고요. 그 GQ 저 화보도 찍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네. 멋있는 표정 많은데 GQ에서 약간 좀 B컷 같은 거를 주로 쓰더라고요. 아, 그래요? GQ에서 이렇게 셀렉트 사진 한 거는 마음에 드세요? 아, 난 다 좋던데. 괜찮아요? 네. 띠리리 띠리리. 저희 채널은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 진짜요? 오늘 가서 보겠습니다. 실망입니다. 아 영화 안 보셨잖아요. 저는 손석구 영화 다 봤습니다. 아 이거 밤낚시 안 보셨죠? 아니 안 보여줘가지고. 자 그러면은 저 구독도 좀 해주시고요. 나 알겠습니다. 네 뭐 손 배우님이 홍보 한번 딱 해주시면은 좋긴 하겠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재밌게 봐주세요. 그냥. 재밌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영상 올라가면은 뭐 스태프들이 이렇게 보여줄 거 아니에요. 인터뷰 이렇게 나왔다고. 뭐 그렇겠죠. 네, 본인 네, 나온 거 다 네, 그래도 네. 챙겨 보죠.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다 보죠. 네. 저희 팀도 다 보고. 보고 놀라지 마세요. 왜요? 멋있게 나갈 거예요. 아, 되게 멋있게. 아, 아, 아. B컷스럽지 않은 걸로. 네, A컷으로만. 자, 오늘 밤낚시 시사회 전에 단독 출연하신 손석구 배우님이랑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영화를 아직 못 봤고 네. 예고편만 이렇게 봤는데 낚싯대로 힘들게 막 당기는 장면을 와이어 액션까지 해가지고 찍었는데 뭐 잡는 거예요? 그 뭐를 잡는지가 저희 영화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 영화에서는 그게 뭘 잡는 건지는 확실히 나와요? 아, 그럼요. 네, 뭔가 막 그 허무한 결과 이런 거 아니죠? 아, 허무한 결과 아니고 정말 재밌는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네. 트레일러도 그렇게 낚시성으로 만든 거죠. 아, 그거는 제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멧돼지 정도로 생각은 드는데 멧돼지 정도로 알고 계시면 영화를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영화가 완전히 새로운 시도잖아요. 전 세계에서 한 번도 시도된 바 없는 자동차에 들어간 카메라를 가지고 찍는다. 이거 제안받았을 때 네. 마음 어떠셨습니까? 현대자동차에서 그런 제안을 주셨을 때 저는 굉장히 아티스트가 할 수 있는 재밌는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좀 더 크게 봤을 때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과 영화를 만드는 아티스트가 이런 데에서 같이 접점이 생긴다면 서로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요상한 게 나오지 않을까? 결과물은 모른 채 저도 들어갔던 네. 아 그럼 이런 네.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런 거 전혀 없이 없이 네. 자동차 네. 카메라로 영화를 네. 찍는 거에 대한 영화조차도 아니었어요. 그냥 무언가를 아~ 아티스트들과 자동차에 빌트인 되어 있는 카메라로 이제 뭔가를 찍어보자. 모든 장면들이 다 빌트인 카메라로 찍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게 이제 우리가 셋업을 해서 찍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동차의 카메라로 찍었다는 것보다도 더 좀 정확한 표현은 자동차의 시선으로 영화적인 어떤 상황을 바라본다. 이게 저희한테는 최초 컨셉이었고 완전히 새로운 시도기 때문에 자동차 카메라를 보고 연기를 하고 찍다가 이렇게 현타가 온다거나 아 나도 괜히 한 것 같다 뭐 이런 순간 없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도전을 즐기고 제가 했던 영화 중에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가 촬영 방식에 있어서는 아니었나 싶어요. 일례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찍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감독님도 못 봤을 거예요. 찍고 나중에 다 같이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아마 감독님도 좀 불안했었던 부분이 있을 거고 근데 저희는 그만큼 준비를 되게 오래 했어요. 영화가 뭐 그렇게 길진 않지만 가장 추천하는 씬 하나만 딱 꼽아주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좋아하는 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트레일러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밤낚시에서 무언가를 낚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밤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요. 내가 낚고 싶은 그 무언가를 만나기 전까지는 모든 게 다 기다림이거든요. 기다림의 과정이 저는 되게 재밌게 찍힌 것 같고 기다림이 끝났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낚시꾼의 사투가 시작되는데 우리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은 뭐 제가 뭐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 재미있으실 거고 거의 뭐 액션씬 같이 그쵸. 이렇게 네, 트레일러에서는 네. 그러니까 본 적 없는 낚시 액션이에요. 낚시 액션인데 뭐 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어떤 일반적인 낚시의 액션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가 네. 나옵니다.
자, 영화 시사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손석구 배우와 감독님이랑 같이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게 됐는데, 이거 현대자동차 광고 아니고요. 아이오닉5를 활용한 새로운 시도의 영화입니다.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영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이오닉5의 광고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들어가 있거나 뭐 이런 느낌 아닙니다. 예술로서의 영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오늘 기자간담회 때 나눈 얘기 중에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실제 카메라 영상을 쓴 장면도 있지만, 이제 그거를 바로바로 활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영화적인 한계라든가 뭐 편집의 한계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 카메라와 똑같은 위치에 설치된 영화 카메라를 갖고 편집된 이런 장면도 있다고 합니다. 손석구 배우랑 이제 별도로 인터뷰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지만 멧돼지는 아니었습니다. 멧돼지는 아니었고, 네, 요거는 영화를 직접 보시면 아시게 될 거고, 요거는 러닝타임 13분짜리 스낵무비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영화예요. 스낵을 먹듯이 부담없이 볼 수 있는 영화고, 액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긴장되는 씬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그 씬들이 밤이에요. 밤낚시기 때문에 밤씬이 많고, 그리고 영화를 아주 섬세하게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 영화는 6월 14일 날 개봉을 하고요. 6월 14일부터 14, 15, 16 상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21일, 22일, 23일, 금, 토, 일 이렇게 6일 동안 상영을 하고요. CGV의 15개 영화관에서 상영을 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거는 CGV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공짜 아닙니다. 뭐 아이오닉5 광고도 아니듯이 이거 공짜 영화 아니고요. 1,000원에 13분짜리 손석구가 나오는 영화를 본다. 저는 추천드립니다.